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양력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의 주간 운세 녹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6월 전체 운세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려뒀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따로 판단을 해주시고요. 현재 7월 7일이 소서라고 하는 절기예요. 절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음력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주는 절기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양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6월 5일이 어떤 절기였냐 하면 망종이라고 하는 이 씨를 뿌리는 절기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6월 21일 이때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였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7월 7일 밤부터 해서 소서라고 하는 절기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6월 5일부터 7월 7일 사이가 크게 한 달이었고 저희가 보는 것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의 부분인데 천간에서는 정화가 힘을 쓰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기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간의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의 부분도 1번, 2번, 3번 순으로 또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6월 5일부터도 이제 6월달 운세도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가 병화, 그리고 가운데가 기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금 여기서 언급했던 이 정화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분이 모두 날아가고 수분이 증발해서 기화가 돼버리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갑목부터 시작을 해볼 예정이에요. 자, 갑자일주라든가 본인의 그 만세력을 펼쳐봤을 때 맨 위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생긴 글자다. 그러면 갑목일간이므로 이 구간을 자세하게 들어주십시오. 자, 우선 29일 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12운성적 환경으로는 제왕지에 갑목일간분들이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강압적이고 또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무리한 프로젝트 일정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소수의 의견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요일은 어떨까요? 화요일은 정관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갑목일간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주변의 세력들 덕분에 힘이 나는 날이고 이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든 내게 그들이 도움이 되어줍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일적인 도움, 금전적인 도움, 투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7월 1일입니다. 이날부터는 7월 1일이고 수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동료들 서로들 간에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성적인 판단이나 또 그런 감성적인 시각이 많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아주 서로 간에 화목한 분위기는 넘쳐나는데 실제 어떤 그 실적이나 매출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이 없는 날입니다. 이제 7월 2일 목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되는 날이에요. 프로젝트나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이 좀 많아지는 날이 됩니다. 이제 7월 3일 금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소화제를 꼭 챙겨주시고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은 근심 걱정이 자식 때문에 많이 생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7월 4일 토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환경의 노입니다. 현재 교제 중이신 분들은 이성과의 이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생길 수 있어서 인연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또 돈 때문에 힘든 분들은 새로운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1월로 넘어갑니다. 7월 5일은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날 소액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어서 갑목일간 분들께는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본인 만세력을 펼쳤을 때 이렇게 맨 위에 자기 태어난 날짜에 휘어진 을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을목일간 부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9일 월요일은 정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의입니다. 큰 위안 부담 없이 중대한 일처리를 해내는 날이고 또 실적이나 평가가 주변에서 상당히 괜찮게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30일 화요일은 정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상사나 동료들의 배려가 없는 선택적인 미스가 선택 실수, 뭐 실책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연달아서 빵빵빵 터지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로 일하시는 분들께는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날이라서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사고를 수습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바빠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7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본인을 속이려고 하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주변에서 감추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보이고 또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인간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는 날이 됩니다. 이제 7월 2일 목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됩니다. 여자분들은 자식에게 기쁜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 실적이나 매출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7월 3일 금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식의 일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나 또 어떤 새로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으로 굉장히 여유롭고 또 느긋해지는 하루가 됩니다. 이제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수 있는 날이고 또 늘어난 통장 잔고를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로웠던 짝이 없었던 솔로분들은 연애운도 상승합니다. 네, 이날은 금전도 좋고 연애도 좋습니다. 이제 7월 5일 일요일은 정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큰 돈, 즉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남자분들은 현재 사귀는 분들과 이별할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을목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병화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29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화일관 분들께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작업 현장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막상 출근했더니 갑자기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서가 이동되는 일이 생기거나 또 본인만, 다른 사람들은 다 빼놓고 본인만 팀 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30일 화요일입니다.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옳다고 생각했던 약속이나 거래, 구매권에서 예상치 못했던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본인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 미숙한 선택 때문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 곤란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7월 1일로 바뀐 수요일 보겠습니다. 정관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학업이나 구매를 한다거나 계약을 맺는다거나 사업하시는 부분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지는 아주 긍정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7월 2일 목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강압적이고 배려가 없는 날입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잦은 마찰이 예상되는 날인데 되도록 참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직원들의 도움이 계속 더해져서 힘과 권력이 최고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이 놓여도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말에 집중해주는 날입니다. 이제 7월 4일입니다. 토요일.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또 설사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음식들은 철저하게 조심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인스턴트보다는 슬로우푸드, 밖에서 외식하시는 것보다 집에서 차려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겠습니다. 이제 7월 5일 일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집중력과 공감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운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되도록 외출하지 마시고 푹 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인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일 월요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화일간 분들은 이날 29일 날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였습니다. 회사에서 혼자 점심을 먹게 되거나 혹은 업무 회의에서 본인만 제외를 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에서 겉도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외롭다는 거죠. 이제 화요일 30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어도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어서 월요일에 외로움을 만회하고 또 그런 유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7월 1일로 변한 수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윗사람, 즉 나의 상사, 사수, 선배, 이분들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을 수 있고 부당한 요구가 생길 수 있어서 윗선과 갈등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월 2일 목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주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상사나 동료가 아주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조직 전체 사기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무난한 날입니다. 이제 7월 3일 금요일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팀워크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날 동료의 실책으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중함이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이날은 나만 하는 일보다는 전체를 좀 도와주셨으면 더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유리하게. 이제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여성분들은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애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랑에 빠질 수 있고 또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본가를 떠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7월 5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의 노입니다. 식욕이 굉장히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싱글분들은 연애운이 상승합니다. 또 소개팅이 나갈 수 있고요.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네, 무토일간. 29일 월요일부터 천간은 정제가 들어와 있고요.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상대방 이성의 외도를 알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30일 화요일.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이나 사업에서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이제 7월 1일 수요일은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어제의 일을 만회라도 하듯이 굉장히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시고 또 그 어느 누구도 이날은 무토일간 분들의 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 어려운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7월 2일 목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이 놓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본인의 일과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고 또 본인의 일처리에 힘이 실리는 날이고 권력이 무토일간 분들께 집중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이 놓입니다. 든든하고 유리한 뒷배경이 생깁니다. 그 무엇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제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외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어떤 모임을 가신다거나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대화에 집중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이제 7월 5일 일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친화력이 떨어지고 또 거리감이 생기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으로 넘어갑니다. 29일 월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고독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활동이 위축되고 부부와 연인들은 애정전선의 이상신호가 감지되는 날입니다. 또 실적이나 매출의 흐름 역시 좋지 않습니다. 7월 넘어가기 마지막 날이죠. 6월 30일 화요일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에 놓입니다. 일적인 제의나 도움이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거나 혹은 더 좋은 거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제안, 제의 이런 것들이 연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진짜 7월 1일 수요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이 놓입니다. 구설수가 강하게 생길 수 있고 컨디션 난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부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만 일처리를 하시게 되고 또 큰 방해도 받지 않으실 거고 계획대로 업무를 완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학업이나 테스트 시험 또 면접에서 열의가 앞서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은 어머니와 사소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이 놓입니다. 이웃이 이사를 나가거나
혹은 함께 지내다 룸메이트가 독립해서 집을 떠나게 되는 날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니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5일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가 들어온 일요일입니다. 멀리서 안부를 묻는다거나 소식을 전해오는 연락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데이트나 갑작스러운 만남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29일 월요일은 정관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주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게을러지고 말만 앞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잔뜩 일만 버려놓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6월 30일 화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주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너그럽고 여유가 넘치는 날이 됩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대신 해주기를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날이 됩니다. 이제 7월 1일입니다. 수요일.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주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활동성과 애정운에 청신호가 생깁니다. 주변에서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고요. 사람 만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과 사업에 대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서 혼자 하지 마시고 일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십시오. 이제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실수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뒤수습도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7월 4일 토요일은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중요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날이고 상견례나 결혼식 또는 연인들 간의 약속 이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계약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즉 결혼, 약혼, 상견례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이날 많은 중대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월 5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주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거래를 위해서 사소한 희생이나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이 중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약속을 위해서 자기 친구랑 약속은 그냥 파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일간 신금일간 보겠습니다. 29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는 애써서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본인만 그만두고 다른 분야를 탐색하시게 됩니다. 30일 화요일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활동이 위축이 되고 애정운과 사업운에서도 불리한 하루가 됩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은 가급적 회사 사무실 공간에서 멀리 이동을 하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월 1일입니다. 수요일.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카드나 지갑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또 금전운이 오늘 이날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예상치 못한 규모로 지출이 연달아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회사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인내심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이 연이어서 발생합니다.
이제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주로는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남자는 자식에게 의지가 되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혹은 내가 속한 곳에 도움을 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토요일은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약속이나 거래를 위해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과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5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중요한 물건을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중요한 장소를 금전을 먼저 상납하고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 임수로 넘어갑니다. 네, 6월 29일 월요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주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동료나 지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중으로 하소연을 들으시거나 아주 심각한 전화통화를 하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인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여성분들은 자식의 일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먹는 음식들마다 다 체하기 좋은 하루입니다. 약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기존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시겠습니다. 이제 7월 2일입니다. 목요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입니다. 금전 관련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복권이나 주식 투자 관련으로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소액 투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주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오늘 생기는 수입이나 경제 소득기에는 거의 현금일 겁니다. 현금성 소득이 들어오고 또 본인에게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일부 떼이지 않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스란히 본인의 돈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구설수가 생기거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시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5일 일요일입니다.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남편이나 자식의 굉장히 화려한 허세를 목격할 수 있겠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비싼 곳을 예약을 한다거나 또 사무실이나 또 작업실의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이날 공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일간 개수를 진행하겠습니다. 29일 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고 또 본인을 찾는 연락이나 메시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출근을 하거나 가족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30일 화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일적으로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지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일에 대한 많은 도움이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사업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또 확실한 결과물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남자는 상대 이성과 이별운이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소속이 바뀌거나 혹은 기존 조직을 나오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동 계획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데 사고로 인해서 도로가 꽉 막힌다거나 혹은 금전적으로도 또 쓸데없는 지출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방해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입니다. 남편의 기분 전환이 절실한 날입니다. 남자분들은 자식의 사기도 같이 떨어져 있어서 바람 쐬러 같이 짧은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월 5일은 정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족 중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아플 수 있어요. 이 가장이 남편일 수도 있지만 본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응급실에 그런 사정 때문에 가시게 되거나 하루 종일 이 가족분들 중에서 환자가 생겨서 간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좀 다사다난한 변화가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2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주간의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한 관법은 부산에 계신 설진관 선생님께서 야학신결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12인성에 대한 아주 참 괜찮은 책을 내셨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공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12인성을 적용을 해본 주간 운세입니다. 기존의 12인성 개념과 크게 거리가 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또 이제 댓글을 제가 쭉 읽다 보면은 좀 반발심 가진 분들도 계시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많이 맞다고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 이 영상을 끌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연휴는 따로 주세요. 뭐 취직은 따로 해주세요. 이렇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보는 관법에서는 그날 중심이 되는 천간이 어떤 환경에 놓였냐 이렇게 보는 관법이기 때문에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휴는 따로 취직은 따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7월 한 달 운세도 곧 절기가 바뀌죠. 7월 7일부터 7월 달 운세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소서부터 시작되는 7월 달 한 달 운세는 며칠 안으로 또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한 주간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